그러면 이제 오늘은 제가 어제 그제 계속 우리가 무슨 음식을 먹어야 되는가에 있어서 어저께는 동물성은 원래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 동물성을 먹도록 하는 것.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 최선의 방법은 아니고 차선책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허락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채소가 전혀 없을 때 구입할 수 없는 지역에서는 지금도 먹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우리 한국처럼 사계절이 뚜렷하고 요즘은 수입이 잘 되고 있고 야채나 과일을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이런 조건 속에서는 절대적으로 동물성을 먹는 것은 최선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잡수시고 손해본다는 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저께 우리가 창세기 1장 29절의 음식, 바로 그 음식을 자연 그대로 먹는 거 우리가 얘기 좀 했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는 음식을 자연 그대로 요리해서 이제 건강적으로 먹어야 되는데, 동물성을 다 빼고 식물성으로 요리를 하되 자연을 파괴하지 않은 선에서 단순한 요리를 해서 이제 우리가 밥상 차리기, 오늘은 밥상 차리기. 우리 건강을 회복하는 밥상 어떻게 차릴 것인가? 여기에는 배합, 합식법도 여기는 적용이 됩니다. 요리를 할때 제가 다 얘기 못한 거참 많아요. 기본적인 것만 얘기했기 때문에 일일이 다 얘기를 못했는데 특별히 요리를 할때 식초, 설탕 사용은 금하는 게 좋습니다. 신맛은 과일에서 받는 게 좋고요. 신맛, 단맛은 혹시 필요할 때 꿀이나 혹은 물엿으로 사용을 하고 그냥 설탕을 집어넣어서 음식을 하는 거 이런 것은 안 하시는 게 좋고요. 음식에 식초가 섞이면 그 음식은 다 부패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음식 먹고 부패를 빨리 시키는 음식이 뭐냐면 회 먹는 거 회. 굉장히 나쁩니다. 회는 암환자들이 회 먹으면 고기 먹는 것보다 더 빨리 큽니다. 암이. 회는 아주 나빠요. 그게 이제 생선 살에다가 그거 이제 고추장, 설탕, 식초는 전부 이게 발효시키는 원료입니다. 이게 발효되는 거죠. 이것하고 같이 음식을 먹어 놓으면 그 끼니에 먹은 음식은 전부 발효돼 버립니다. 네, 부글부글부글. 소화 영양소가 소화되어서 흡수되기 전에 이것을 뭐 부패시켜 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많이 먹고 독소를 가득 쌓게 되는 음식이에요. 물론 동물성이 나쁘지만 회 종류를 일체 드시지 마시고 회가 아니래도 식물성이라 할지라도 식초를 넣어서 음식을 해 먹으면 속에 들어가서 이게 부글거리고 부패하게 돼 있습니다. 식초는 음식에 사용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기름에 튀기거나 굽거나 볶는 거안 합니다. 물에 볶아서 익히라 그랬죠. 자, 예를 들어서 볶음밥을 했다. 잡채를 기름에 볶았다. 그 다음에 찌짐을 기름을 넣고 구웠다. 뭐 튀김 종류를 했다. 이것은요, 거의 100% 소화가 안 된다고 생각하고 먹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분질 계통은 거의 입에서 침이 씹으면서 전분질 입자가 침을 받아서 거의 소화를 시켜버립니다. 그런데 기름에 굽거나 튀기거나 이렇게 볶아서 먹으면 밥도 전분질 아닙니까? 밥을 볶음밥을 해서 기름에 지글지글 구워 먹으면 그 소화 안 되는 거고요. 당면도 전분질인데 기름에다가 이렇게 질질질 볶으면 소화 안 되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기름이 전분질하고 같이 묻어서 익어버리면 이건 전부가 소화 안 되는 음식인데 왜 그러냐면 아무리 씹어도 소화액을 전분질이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름이 다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전분질 입자들이 기름을 확 먹어버리면요. 소화액을 먹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위장 안에 들어가서 그냥 부글부글 그냥 속에서 썩어가지고 대변으로 그냥 나가는 거예요. 우리 그 속에 있는 좋은 영양소들을 수많은 영양소들을 우리가 합성시키고 상승시키고 받게 돼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잃어버리게 돼서
이런 걸 자꾸 먹으면 이제 노폐물이 쌓아가지고 살은 찌지만요, 건강은 나빠집니다. 자, 그래서 튀김 음식, 찌짐 이런 것은 우리 밥상에 올라오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과일과 채소를 한꺼번에 먹지 않습니다. 한 밥상에 과일과 채소를 섞어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과일에 있는 섬유질하고 채소에 있는 섬유질이 소화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소화시간이 채소를 먹었을 때 소화시간이 훨씬 깁니다. 그동안에 채소에 있는 섬유질은 부패를 해버립니다. 같이 소화가 되어 나가지 못하고, 그리고 과일에 있는 이런 당분 이런 것들이 다 소화되기 전에 이 당분이 자꾸 발효를 시켜버렸어요. 음식을 먹을 때 당분을 같이 안 먹는 것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 단 음식을 먹고 싶을 때, 혹시 뭐 어쩌다 보면 뭐 단 걸 한번 좀 한 모금 마시고 싶기도 하고 좀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먹기는 먹되 어쩔 수 없이 먹고 싶어 먹을 때는 먼저 먹어줘야 됩니다. 전부 당분은 먼저 먹어주세요. 주로 위장에 가면은 뭐 두루 섞여서 소화가 되겠지만요, 조금 먼저 먹어주면 이 당분은 입에나 위장에서 소화 흡수를 안 하기 때문에 빨리 내려보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좀 먼저 먹으면 좋고, 그 다음에 채소하고 식사를, 채소 반찬하고 식사를 할 때에 과일을 꼭 먹고 싶으면 채소과의 과일은 가능하되 먼저 먹어놓고 밥을 먹으면 당분이나 수분이 내려간 다음에 음식이 함께 섞이면 소화에 훨씬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채소 과일은 한 끼에 안 먹는 게 좋은데, 꼭 먹어야 될 경우에는 채소과의 과일을 선택해서 먹을 것. 그 다음에 나무에 있는 실과는 밥 먹을 때, 채소 반찬 먹을 때는 절대로 안 먹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녁 시간에 여러분이 과일만 따로 잡수시는데, 혹시 여러분이 저녁을 안 먹고 이식을 하고 싶을 때 그럼 과일은 언제 먹느냐? 과일은 주로 아침 시간에 먹는 게 훨씬 좋을 수도 있어요. 뭐 어느 때 먹어도 상관은 없지만 식사를 할 때에 과일을 이 끼니에 내가 먹고 싶다, 오렌지가 맛있고 사과가 먹고 싶다 이럴 때는 과일을 먹으면서 거기는 통밀빵이나 볶음곡식이나 혹은 밥을 해도 뭐 익힌 반찬하고 같이 먹으면 괜찮습니다. 익힌 반찬 뭐든지, 나물을 볶았든지 삶아서 뭐 하여튼 국을 끓였든지, 이렇게 익힌 야채하고는 과일의 섬유질하고는 같이 따라 들어갈 수가 있는데, 생야채는 과일의 섬유질하고 같이 따라 들어가면 소화장애가 오고요. 그리고 식후에 과일을 먹는 것은 대단히 나쁩니다. 대부분 소화장애를 일으키고 위산을 발생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밥 실컷 먹고 후식으로 과일을 먹는다,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배워보면 지금까지 내가 했던 게 참 많이 잘못됐구나 하는 걸 좀 느끼게 될 거고요. 어떻게 보면 반대로 하는 게 참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식사와 함께 포도는 상당히 발효를 시키는 성분이 많기 때문에 포도는 다른 곡식과 같이 먹기보다는 한 가지만 별도로 먹는 게 좋아서 혹시 저녁 식사에 과일식을 할 때에 포도는 먹으면 좋고요. 밥 먹고 나서 포도도 먹고 사과도 먹고 수박도 먹고 여러분들 주로 그렇게 하지요. 그래서 다 들어가면 속이 부글거리고 방귀가 펑펑 나오고 위산이 많아서 속이 쓰리고 아프고 위염이 생기고 이런 것들이, 참 식사를 그렇게 합식이 잘못돼서 먹으면 그렇게 되기가 쉽습니다. 자, 이런 거 좀 주의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밥상을 차릴 때 어떤 음식으로 차리면 좋을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잡수시는 음식을 이래 잘 기록해 두면 그것도 도움이 될 거고요. 또 여기서 나오지 않은 음식도 여러분이 가시면 잡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원리를 알고 가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두부가 이제, 제가 두부는 최선의 음식은 아니고 이것은 약간 단백질만 뽑아놨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이런 것쯤은 채식으로 먹을 수 있다 해서
여기서 그런 음식이 한 번씩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두부가 나오는 밥상에는 견과류나 콩은 섞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견과류가 나올 때에는 뭐 그렇게 꼭뭐또 두부나 콩이나 이런 거꼭안 놔도 되고요. 그런 거한 가지 정도만 밥상에 하나 나오면 됩니다. 주로 이제 밥에 콩이나 팥이나 잡곡이 한두 가지 섞이잖아요. 그 정도에서 콩을 먹어야 되겠다고 할 때는 그냥 콩 반찬을 해 놓든지 아니면 콩으로 갈아서 뭐 콩비지국을 하든지 예. 그런 거할 때는 견과류를 안 먹어도 돼요. 두부를 안 먹어도 되고요. 자, 그러니까 단백질이나 지방질이 이런 데는 좀 많다 싶을 때는 복합적으로 이것저것 같이 안 잡수시는 거. 그리고 견과류를 잡수실 때는 한 끼에 그냥 한 가지 내지 두 가지만 가볍게. 아몬드 같은 것은 한 일곱, 여덟 개, 열개 미만. 캐슈넛도 마찬가지, 열개 미만. 호두는 반쪽씩 되어 있잖아요. 그거 한네 쪽, 네 다섯 쪽 정도에서 먹어주고. 그 다음에 잣 같은 경우는 그냥 수저에 한반 수저 정도 또 먹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들깨 같은 거, 생들깨, 이런 거 이제 생땅콩 이런 거 들이죠. 이런 거 여러분 여기서 잡숴보지만 그렇게 많이 들이지 않습니다. 해바라기 씨나 호박 씨나 또 들깨, 생걸로 이렇게 먹어줄 때 그냥 보통으로 한 수저 정도 먹으면 됩니다. 너무 수북하게 많이 하지 말고. 여러분이 반이 떠가지고 갈 때에 그렇게 너무 많이 가지고 가지 마시고요. 이걸 잘 모르기 때문에 때로는 배식을 해드리라고 제가 그런 부탁을 자꾸 하는데 어떤 분들은 막두 수저, 세 수저를 푹푹 떠가서 많이 먹으면 좋은 줄 알고 그렇게 자꾸 많이 잡수시는데 뭐든지 문제는 과잉 섭취에서 옵니다. 우리 몸이 썩어 나머지를 처리를 다 못해낼 때에 문제가 오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약간 모자라는 건 괜찮은데 남아서 여분이 생겨서 비축이 되면 이게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너무 많이 잡수려고 하지 마시고 땅콩을 잡수실 때는 이게 생땅콩으로 먹을 수 있으면 그게 훨씬 낫습니다. 아니면 삶아 먹든지. 볶은 것은 양념으로만 사용하시고 식사 때 먹을 수 있는 것은 삶든지 생걸로 먹든지 그렇게 잡수실 수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또 밥상을 차릴 때에 일단 밥이 때로는 간을 맞추는 밥이 있습니다. 율무밥 또 혹은 찰밥 할때간 맞추잖아, 그죠? 그리고 밀밥 이런 거 조밥. 이런 것도 기장밥 이런 것은 거의가 다 간간하게 간을 맞춥니다. 이럴 때는 반면에 반찬을 아주 짜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이럴 땐 반찬을 그냥 반찬만 집어 먹어도 간이 딱 맞다. 그냥 반찬 한 접시만 먹어도 전혀 짠 느낌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선에서 음식을 요리해야 되고요. 이제 이런 밥을 먹을 때는 밥 자체만 꼭꼭 씹어서 그냥 먹어도 간이 딱 맞아서 맛있게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뭐 국물을 보충한다든지 이런 끼니에 뭐 김치를 넣는다든지 무슨 찌개를 넣는다든지 이런 건 전혀 맞지 않습니다. 염분이 그리 되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요. 일단 밥에 간이 들어가는 이런 밥을 했을 때는 반찬을 대부분 싱겁게 하든지 그냥 그대로 썰어 먹으면 좋습니다. 캬베추나 뭐 비터나 아니면 뭐 오이나 당근이나 고구마, 고구마도 생고구마 좋잖아요. 이런 고구마들 그다음에 뭐뭐 뭐 홀라빈지 뭐 이런 생거 먹을 것들 많잖아요. 이런 거 생걸 한두 가지 이렇게 먹을 수 있고요. 잎채소 같은 것은 생걸로 날걸로 그냥 먹기 힘드니까 샐러드로 약간 무쳐서 먹을 수 있고. 아니면 이제 야채 쌈을 먹고 이렇게 하죠. 여러분 대충 알아들으시죠? 예. 여러분 잡숴보면 알잖아요. 그런데 이거 밥상 차리기를 잘못하면 밥도 간간하고 막 짭짤한 찌개를 해놓고 뭐 이래가지고 반찬도 내고 간 김치도 내고 이러면요 엄청 그날은 간치는 겁니다. 소금이 너무 많아서 그런 거 여러분이 알아서 잘 간을 조절해서 잡수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직접 음식을 안 하고 이제 이렇게 남의 집에서 먹을 때 이런 곳에 와서 여러분이 식사를 할때 어떤 때 보면 음식이 짜기도 하고 싱겁기도 하고 이럴 때는 싱거우면 소금을 조금 더 쳐서 잡수시고 짜면 요리하지 않은 음식으로 좀더 보충을 해서 간을 전체로 맞춰가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뭐 그냥 현미쌀 밥이나 이런 밥은 간이 없으니까 반찬이 약간 간기가 있어도 밥 먹기가 좋지요. 그리고 밥을 먹을 때에는 일단 밥만 꼭꼭꼭 씹어서 깨지고 난 다음에 반찬을 같이 씹어서 먹으면 훨씬 더잘 씹어지고 그다음에 이걸 이제 상추 쌈 이런 거 들이면 밥을 거기 놔서 여러분이 싸서 잡수시는데 거기다 밥을 놔서 잡수시는 것보다 그냥 쌈은 쌈대로 뭐 거기 양념장이나 뭐 된장 조면 그냥 쌈은 쌈대로 잡수시고 밥은 밥대로 씹어 먹는 게 훨씬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밥이 좀 꼭꼭 씹어질 수 있으니까 또 야채는 야채대로 꼭꼭 씹어질 수 있고 그래서 뭐든지 입에서 꼭꼭 씹어서 위장 안에는 절대로 이빨이 없다는 거 아시고요. 씹어야 될 것은 전부 입에서 씹어서 갈아서 넘겨줘야 위가 아주 소화 처리를 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입에서 씹을 때에 여러 가지 도움이 있습니다. 여기서 영양소를 이제 소화시키면서 합성시키면서 또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이런 독성 물질들, 발암 물질들을 또 침이 나와서 제독을 하면서 위장 안에 음식이 들어가기 전에 입에서 대부분 해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음식은 입속에 오래 있게 하고 꼭꼭 씹어서 넘기는 거 이런 거 여러분이 좀 신경을 쓰셔야 되고요. 그리고 밥상 차릴 때뭘또 조심해야 되냐면 완전 단백질만 뽑아놓은 음식과 전분질만 뽑아놓은 음식을 함께 먹으면 완전 전분질과 완전 단백질이 서로 만나지면 서로 중화를 시킵니다. 여러분이 농약하고 밀가루하고 만나면 완전 산성과 알칼리가 만나면 중화를 시켜버리잖아요. 밀가루물에다가 농약 있는 과일이나 채소를 씻으라고 하는 것은 그 농약 성분을 중화시켜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도 한 끼에 여러 가지 음식이 들어오면 함께 들어오지 말아야 할 것들이 들어와서 서로서로 나온 소화액들이 서로 중화를 시켜버리면 소화가 잘안 됩니다. 그래서 한 끼에 여러 가지 음식을 복잡하게 먹으면 소화 장애가 오는 걸 여러분 느끼게 될 거예요. 그래서 잔치집 같은 데 가서 뭐 시고 달고 맵고 짜고 맛있게 이것저것 막 입에서 좋아가지고 맛있게 먹고 나면 그게 소화가 잘안 되니까 다음 끼니 식사할 맛이 안 나고 한 끼를 건너서 그 다음 끼니에 먹도록 음식을 위장에다 꽉 잡동사니를 쌓아 놓으면 이것은 속에 들어가서 전부 부글부글 썩어가지고 다술 먹은 피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과식을 하고 잡식을 해가지고 너무 많이 위장 안에 음식을 넣으면 그거는 여러분 거의 대부분 술을 먹었을 때에 우리 피에 술의 독성이 들어가는 것처럼 똑같이 술의 독성을 집어넣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거는 실제로 여러분이 피 검사를 해봐도 알수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제가 건강 세미나 할때그 목사님이 제가 이제 건강 세미나 하면서 이런 얘기 했거든요. 과식은 주정 음료를 먹는 거와 똑같은 죄다. 엘렌지 화이트 여사 이렇게 아주 강하게 말씀하셔서 그분의 저서에 보면 과식은 주정 음료를 먹는 거와 똑같은 죄다. 술은 우리의 뇌를 흐리게 하고 우리의 몸을 병들게 하기 때문에 자기 몸을 상하게 하는 것도 하나의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제가 이제 이런 식사 강의를 하고 났더니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 본인이 교회 한 성도가 회갑이 돼서 회갑 잔치에 저녁에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저녁 밥상을 이제 차려 주시니까 이제 실컷 잘 잡수시고 오셨어. 그리고 뒷날 병원에 예약이 돼 있어서
검사를 하러 가는 날이었대요. 뭐 종합 검사를 아마 예약하셨나 봐. 그래가지고 피 검사를 했는데 의사가 피 검사를 해보더니 당신 어젯밤에 술 많이 드셨더군요. 그러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 사모님이 옆에 있다가 아니 이분이 목사인데 무슨 술을 먹었다고 하냐고 이랬더니 아 요즘에 목사들이 술안 먹나요? 이러더래요. 그 소리를 딱 듣고 아 그렇구나. 왜냐하면 이 목사님도 말씀을 읽어서 알고 있던 사실이지만 실제로 자기 몸에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걸딱 보면서 맞았어. 과식을 하면 결국은 우리가 술을 먹은 것과 같은 피를 만들어낸다는 게 이게 틀림없이 이제 여기서 피 검사를 통해서 이게 입증이 된 것이야. 아, 맞구나. 그래가지고 그분이 그 뒤로는 절대로 잔치집에 가도 이렇게 잡식을 차려놓은 대로 다 드시는 게 아니고 필요한 대로 고려해서 식사를 하신다고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뭐 간이 나쁘다 뭐 어쩌다 뭐술 먹지 말고 담배 피지 말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의사들이 기본적으로 주의를 주시는 말씀이죠. 그런데 실제로 그런 게 우리 몸에 나쁘잖아요. 그런데 술이 뭡니까? 곡식을 썩혀서 나온 독소입니다. 그게. 그거 우리가 먹죠? 그 술을 또 썩히면 초가 됩니다. 식초. 이래서 초나 술은 결국은 우리의 피를 더럽게, 불결하게 만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과식을 해도 술 먹은 거하고 똑같다. 간식도 마찬가지. 먼저 먹은 음식이 소화가 안 됐는데 다음 음식이 또 들어오면 거기서 썩고 부패하잖아요. 이거 역시 배 안에는 가스가 생기고 방귀가 나오고 속은 항상 더부룩하고 소화가 깔끔하게 안 되는 반면에 속에서는 계속 술 먹은 것과 같은 더러운 피들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밥상을 어떻게 차려서 어떻게 먹느냐 이건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이 함께 그냥 음식을 집어 먹으면 그냥 배불러도 자꾸 먹기 때문에 따로 이렇게 여러분이 딱 밥상을 차려서 먹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아, 밥은 요만큼, 그리고 반찬은 이거, 이거는 섞으면 안 되고, 요렇게, 요렇게 해서, 요 정도로 해서, 천천히 꼭꼭 씹어서, 이제 누가 먼저 먹어버릴 거 아니니까, 놔놓고 천천히 드시라, 이 말이에요. 여러 사람 먹으면 맛있는 거 빨리 집어먹고 싶은 마음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따로 이렇게 밥상을 딱 만들어서 차려서, 천천히 그냥 잡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밥상을 차릴 때이 음식을 여기 놔야 될지 안 놔야 될지 좀 생각을 해봐야 돼. 여기에서 우리가 합식법에 대한 상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채소를 막 쌈을 갖다 놓고 야채 반찬을 해놓고는 막 여기다 또 과일을 또 맛있게 보기 좋게 이렇게는 절대로 하지 말라 이 말이죠. 자, 그러니까 좋은 음식을 여러분들이 잘못 드시면 이것도 여전히 나쁜 음식 먹은 것과 똑같은 해를 끼칩니다, 몸에. 그러니까 이런 거 여러분이 참 주의를 기울여야 되고요. 이게 이제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정리가 다 되잖아요. 이 처음에는 이렇게 하고, 너무 복잡해. 무슨 음식을 저렇게 신경 써서 먹나? 그냥 밥 먹으면 되는 거지. 이제 이렇게 살던 분들은 이거 얘기하면 아, 그걸 참 까닭스럽게 복잡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요, 이게 습관이 딱 돼버리면요, 어느 잔치집을 가든, 어느 외식을 하든, 어디 누구하고 어디로 가서 먹든, 이 자기 생각 속에 이 원칙이 딱서 있기 때문에요. 이 입맛이 그거하고 만나서 조절이 돼요. 입맛이. 이제 저는 그런 부분은 상당히 이제 연습이 된 사람이에요. 저는 오래전부터 이 식사를 이렇게 자꾸 지도를 하고 가르치다 보니까요. 그걸 가장 좋은 방법을 내가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식사법 같은 건 제가 상당히 지키는 사람이에요.
왜 아무리 좋은 뷔페 식당을 갔든지 잔치집을 갔든지 제가 먹을 거몇 가지 이렇게 딱 집었고 나면 거기 뭐 얼마나 차려놨든지가 상관을 안 하죠. 왜냐면 그거 먹으라 먹으라 해서 또 먹으면 이게 속에서는 분명히 이제 소화 시간이 길어지든지 방귀가 나오든지 더부룩 하든지 생목이 오르든지 뭐 이런 문제가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의 이 식사 원칙하고 우리의 입맛 길들여지는 거하고 우리 소화기계가 길들여지는 게 똑같이 나갑니다, 이게. 그러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차려놔도 별로 땡기지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먹었을 때 속이 편하죠. 어떤 분들은 잔치집에 가서 많이 먹고 다음 식사는 안 하고 건너뛰잖아. 그게 굉장히 잘못 먹은 겁니다. 여러분이 밖에 가서 외식이나 이렇게 손님들하고 하고 실컷 많이 먹고 나 뒷날 굶으면 되지. 그게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외식을 하든 초청을 받았든 가서 먹고도 다음 식사 시간이 30분 전쯤에 배가 고파야 됩니다. 절대로 탐식을 하지 말아야 말이에요. 그 다른 사람들 먹고 살게끔만 좀 양보하라 이 말이에요. 그럼 자기 몸이 좋은 것입니다. 아셨죠? 그래 할 거예요, 안할 거예요? 여러분 가가지고 또 이제 이거 들은 거는 다또 까먹어버리고 또 보이면 보이는 대로 막 그냥 이렇게 먹어버리고 이제는 문제가 생기면 아이 배달에 갔다 와도 또 죽던데 뭐병안 났던데 뭐 많은 분들이 그래요. 그래서 제가 늘 그러잖아. 여러분 검사를 좀 해보려면 배달에 들어올 때에 예를 들면 암 사이즈 뭐간 수치 피 수치 올 때에 딱 재서 들어오면 한달 하고 나가서 바로 검사를 하면 여기 생활 속에서 몸에 얼마나 변화가 왔는지 안다. 그런데 나가서 또 이것저것 먹고 스트레스 받고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나중에 검사해보면 그동안에 많이 나빠진다고. 그런데 여기 계시는 동안에도 안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여기 계셔도. 아, 여기 내가 한 달이나 하고 검사를 해봤는데 뭐더 나빠지더라, 더안 좋더라, 뭐 별로 안 좋아졌더라,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보면 주로 여기서도 제대로 꼬박꼬박 따라서 제대로 지키고 한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여기서 잡수시는 음식이라도 과식을 하면 술을 먹은 거하고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식사를 놓고, 요새는 식사를 놓고, 하나님 밥과 반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밥상을 받고 하나님 제가 적당하게 먹을 수 있도록 제 혀를 조절해 주세요. 제 마음을 주관해 주세요. 그런 기도. 과식하지 않게 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지나가면 보이는 음식 볼 때, 아, 하나님 제가 간식을 하지 않도록 제 마음을 조절해 주세요. 여러분 그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지금은 배고플 때밥 주셔서 그냥 무조건 감사해서 실컷 먹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걸 잘 조절하도록, 그걸 잘 선별할 수 있도록, 구별해서 먹을 수 있도록 지혜를 주고, 그게 원칙을 저에게 가르쳐 달라고. 이런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이 밥상을 차려야 되고, 시장을 봐야 되고, 여러분들이 어느 집을 가서도 그런 기도를 하는 가운데 선택해서 잡수실 수 있도록. 그래서 들어가는 음식. 제가 지금 어제, 그제, 오늘 세번 계속 이어서 제가 음식 얘기만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이 음식은 우리의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전체는 아니지만, 한 일부분이지만, 이한 가지도 100% 중요하다는 거.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기를 마셔야 된다. 운동을 해야 된다. 잠을 자야 된다. 음식을 이렇게 먹어야 된다. 우리가 신앙으로 가야 된다. 이런 것이 요만큼은 몇 프로니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런 게 아니고요. 이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가 100%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는 것만 가지고 병이 낫는 건 아니지만 다른 걸 잘해도 먹는 게 잘못되면 도움을 받을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렇죠? 여러분 밥잘 먹고 숨안 쉬면 어떻게 될까요? 밥잘 먹고 그냥 현미밥 잘 먹으면 병 났는데 뭐 좋은 공기 안 마시면 어때? 그런 거 아니잖아, 그죠? 잘 먹고 운동 잘하니까 잠좀안 자면 어때? 안 되잖아요. 운동도 잘하고 건강식도 잘하고 좋은 공기도 마시고
그 다음에 친절하게 사랑도 베풀고 나누고 하나님께 날마다 내 자신을 드리고 성령이 내 마음에 은혜로 역사하도록 내 마음을 그분에게 맡겨드리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그분의 생각을 받아서 상대를 보고 생각하고 이런 거 다 해도 저녁에 잠 안 자면 건강 회복이 잘 안 되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다 필요합니다. 이게 다 필요해. 하나는 중요하고 하나는 덜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 똑같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식이요법을 하지 말고 그냥 우리의 건강생활의 일부분으로서 이것이 빠지면 절대로 조화를 이룰 수 없는 우리 건강이 균형을 잡아갈 수 없는 한 부분이 빠져버린다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그게 잘못되면 오히려 그걸로 독소를 집어넣기 때문에 해를 끼친다는 거 이런 걸 생각하시면서 하나하나가 다 중요한데 이것은 우리가 요법이 아니고 생활로 사는 삶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이 늘 하늘과 교통하고 살 때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은혜가 우리의 가슴을 어루만져주고 부드럽게 해주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이런 배려심과 넓은 가슴을 만들어주시는 이 성령의 역사 말이에요. 그 교회 정언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아마 몇 권에서 제가 읽었는지 모르지만 최고의 치료제, 최고의 치료제라고 하는 작은 제목이 있습니다. 그 밑에 읽어보면 성령에 감하는 병든 자를 치료하는 최고의 치료제이다. 성령의 감화가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은혜와 감화가 있을 때 우리의 마음에 사랑이 역사하게 될 때 우리 몸을 회복하는 건강을 회복하는 최고의 좋은 치료제는 성령의 감화 아래 있는 우리의 마음.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신앙을 통해서 얻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우리가 건강한 건강 생활 속에 신앙은 빠지면 안 된다는 것. 이것이 다 하나하나가 100% 중요하다는 것. 꼭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이것만 잘하면 되고 저거는 덜 중요하고 절대로 그러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식사를 하고 난 후에는 반드시 다음 식사 시간이 오기 전에 물을 마셔야지 뭐 차나 주스나 과일이나 이런 걸 먹으면 간식이 될 뿐 아니라 중간에 이런 주스를 먹고 물을 마시지 아니하면 우리 몸에 탈수가 온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식사와 식사 사이에는 반드시 물이 들어가서 먹은 음식을 잘 녹여서 뽑아서 혈관으로 넣어서 혈관의 순환을 물과 함께 세포에다 다 풀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곡식에다가 거름 주고 나면 반드시 비가 와야 거름기가 녹아서 땅 속에 스며들어서 뿌리가 그걸 빨아먹고 나무가 자라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반드시 밥을 먹고 나면 물 먹고 밥 먹고 물 먹고 밥 먹고 물 먹고 밥 먹고 또 밥 먹고 또 밥 먹고 간식하고 주스 먹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밥 먹고 물 먹고 지난번에 밥 따로 물 따로 제가 한번 강의해서 올린 거 있으니까 거기에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식사법 대단히 중요합니다. 요거 하나만 잘 지켜도 도움 되겠지만 다른 거 안 지키면 크게 도움 안 되니까요. 이걸 전체라고 보지 마시고 일부러 여기에 확실하게 해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밀가루, 수입 밀가루에는 다 방부제가 있는데 그걸로 과일을 씻고 해도 되는가? 예, 씻는 데는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먹는 데는 문제 있습니다. 그러니까 먹을 때는 절대로 시중에 산 밀가루는 아예 쓰지 마세요. 여러분이 밀가루를 사용하실 때 우리밀 밀가루가 나옵니다. 그리고 통밀도 완전 통밀은 좀 먹기가 힘들면 약간 깎아서 해놓은 통밀 가루 정도는 괜찮을 수 있지만 완전 통밀가루 먹는 것보다는 약간 못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입맛을 위해서보다 그냥 음식은 여러분이 정말 머리에서 정말 이것이 좋다는
확신을 가지면 입맛도 따라가게 돼 있는 거니까. 왜? 우리 몸의 모든 기관은 머리가 주장하기 때문에 먼저 우리의 마음에서, 생각에서 확신이 와야 되고 여기에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밀가루는 절대로 시중에 밀가루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 쌀은 어쩌다 보면 흰쌀 사다가 밥을 해 먹으면 현미보다는 못하지만 또 거기서 우리가 취할 거 있다고 합니다. 그죠? 그런데 쌀은 씻어 먹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밀가루는 그 자체를 갈아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옛날에 한번 제가 이거 텔레비에서 본 적이 있는데, 밀을 수입을 해가지고 창고에 재놓으면 그 상하잖아요. 썩으니까 방부제를 엄청 집어넣어요. 그래가지고 포장을 해가지고 이게 수입돼서 한국에서 저장되었다가 이거 몇년 가도 안 썩잖아요. 그거 씻지도 않고 그대로 제본 공장에 가서 갈아서 밀가루 뽑아내더라고. 그한번 전에 텔레비에 한 방영해줬어요. 그래서 지금 시중에 나오는 밀가루는 절대로 먹으면 안 되고요. 씻는 거는 전분질만 농약을 제독하면서 다 씻어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전체 이제 여러분이 밖에서 이제 강의를 듣고 다 찾으려고 하니까 그게 좀 혼란스러울 수는 있는데, 제목이 그 비슷한 제목이 나갑니다. 오늘 아침 같은 강의는 건강 밥상 차리기. 아마 이렇게 나갈 거예요. 예, 그렇게 클릭하면, 제목을 클릭하면, 제목 클릭하면 그거 딱 찾을 수가 있죠. 그리고 첫날에 한 것은, 음식, 채식 요리와 건강식 요리법의 차이를 했고요. 어제는 성경대로 먹는 음식,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여러분이 식사에 관해서 알고 싶다 하면 식사 음식 들어간 제목을 다 쳐보면 돼요. 그리고 금식, 과일식 이런 것도 올려놔서 쳐보면 되고요. 신앙에 관한 것도 그 제목 찾아서 한번 쳐보면 거기 아마 대충 나옵니다. 그렇게 찾아서 들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 평상시에 물금식, 과일금식을 하고 싶으면 하셔도 되는데, 체중이 그렇게 미달이 되거나 몸이 많이 허약하지 않은 사람 중에서는 일주일에 하루를 금식하는 것은 헤아릴 수 없는 유익이 있다. 이런 말씀이 있고요. 엘렌 지 화이트 여사 책에. 그 다음에 옛날에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1회에 한번 혹은 두번 금식하는 것을 자기 신앙의 자부심을 가지고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이나 화인여사 쓰신 책 속에서 우리가 종합해서 이해를 한다면 일주일에 하루 정도 금식을 하는 것은 대단히 좋다고 생각이 드는 이유가요. 절대적으로 다 그렇게 하라는 아닐 것입니다, 아마. 그런데 우리 몸은 일주일에 하루를 휴식하는 사이클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일회에 한 번을 휴식, 안식하라. 이 일주일이라고 하는 주일 제도는 창세기 1장에서 근거합니다. 그 외에는 이 주일 제도가 온 데가 없어요. 그게 그 주일 제도의 기원이 바로 거기서 왔거든요. 창조와 함께 왔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일하시고 일곱째 되는 날 쉬셨다. 우리에게도 출애굽기 20장 8절로 보면 엿새 동안에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하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쉬어라. 이 쉬면은요, 믿음을 통한 우리의 쉼이 중요한 얘기지만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몸과 마음은 하나잖아요. 신앙과 생활이 하나듯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이기 때문에 일주일에 하루를 몸을 쉬게 하는 것, 마음을 쉬게 하는 것, 정신적으로 쉬는 것이 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일주일에 하루를 금식하는 것도 소화기계를 쉬게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거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할 수만 있으면 일주일에 하루 정도를 금식을 할 수도 있지만 물만 먹고, 금식이 조금 힘들다고 생각하면 과일식만 해도 괜찮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과일을 먹으면서 중간에 물을 먹으면서 체중이 허락하고 체력이 감당할 수 있는 분은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해서 일주일에 하루를 금식이나 과일식을 해주면 아주 건강 회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요.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가 식사를 하면서 하루에 한 끼를 금식하잖아, 그죠? 하루에 한 끼 아침 점심을 먹고 저녁은 과일식으로 과일 금식하죠. 아니면 혹은 금식하잖아요. 여기서 하루 중에 금식이 조금씩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냥 집에 가서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하세요. 이런 거 안 가르쳐 드리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이 하루 세 끼를 식사를 이렇게 좀 할 때 혹은 저녁을 조금 가볍게 하더라도 여러분이 몸이 감당하는 한 괜찮다고 생각이 들면 일주일에 하루 정도 금식, 과일식은 괜찮습니다. 그런 거 할 수 있고요. 금식이나 과일식을 한 후에는 반드시 회복식 과정을 언제나 밟아야 되니까 하루 금식하면 세 끼잖아요. 세 끼 금식하면 다음 하루 세 끼는 회복식으로 식사 조절을 하고 밥을 먹어야 되는 거. 과일식을 해도 과일식 할 때보다 조금 더 보태고 조금 더 보태고 조금 더 보태서 정상으로. 금식을 했을 때는 금식을 했기 때문에 밥 양을 아주 소량으로 줄여 먹고 그 다음에 또 줄이고 조금 더 늘리고 조금 더 늘려서 정량으로. 일주일 금식하면 3, 7, 20일 21끼 후에 정상 식사를 합니다. 양을. 그러니까 그 기간만큼 양을 아주 한 젓가락씩 보태가면서 회복식을 계속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금식하고 나면 절대로 그냥 떠가서 음식 잡수지 마시고 부엌에 와서 내가 며칠 금식했습니다 혹은 며칠 과일식했습니다. 지금 회복식 하고 싶습니다. 이럴 때 부엌에서 여러분이 음식 조절해 줍니다. 그대로만 잡수시고 그 다음 끼니에는 내가 받아 먹은 거에서 한 젓가락만 더 보태세요. 조금만 한 입만 더 이래가지고 느려서 느려서 잡수시다가 정상 양으로 조절하면 됩니다. 네, 이제 다 됐죠? 집에 가서 그대로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안 하려고 가만히 계시나요? 너무 잘 알아서 가만히 계시나요? 어때요? 응? 집에 가서 잘 하실 거죠? 네. 이제 이렇게 먹고 살면 되겠죠? 네. 됐습니다. 하나 예, 하나 질문하세요. 아, 떡으로 식사 대용할 수 있는 방법이? 떡이 식사 대용이 되느냐? 충분히 됩니다. 자, 요즘에 쑥 나오는 거 참 좋지. 어제 여러분 쑥 했잖아요. 오늘 아마 점심때 쑥떡 먹을 거예요. 요즘에 쑥이 독하지 않을 때는 생쑥을 싸라고 바로 갈아가지고 삶지 말고 그냥 떡을 합니다. 그런데 반드시 여러분이 떡을 할 때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거. 소금은 간을 맞추되 설탕은 절대로 넣지 않는 거. 떡에 설탕을 넣어서 해먹으면 소화가 절대로 안 됩니다. 썩어서 생목 오릅니다. 그러니까 건강떡은 절대로 소금만 넣고 설탕은 안 넣는 거 기억하시고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떡을 하잖아요. 절편을 하든지 떡가래를 뽑든지 뭐 시루떡을 하든지 좋아요. 여러분이 잡수시고 남으면 이걸 냉동실에 잘 보관을 했다가 여러분이 아침 식사를 할 때나 어디 여행을 할 때나 또 식사를 제대로 준비 못했을 때 그냥 떡을 꺼내서 다시 한번 쪄서 굽든지 쪄서 이걸 녹이고 거기다가 야채를 함께 먹어도 되고 야채가 구하기 힘들면 그냥 과일을 한두 가지 섞어서 그만 그것만 딱 한 끼 먹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저는 여행 다닐 때 주로 이제 그런 가래떡이나 뭐 볶음국수 이런 거 가져가기 좋은 거 하면 그럼 뭐 과일 거기 뭐 그냥 과일도 두세 가지 섞으면 가서 생기니까요. 그럼 사과를 가져가든지 뭐 오렌지를 가져가든지 그 과일 하나 하고 그거 떡하고 두 가지만 그냥 먹어도 충분하게 한 끼 넘어가니까요. 밖에 다닐 때 꼭 뭐 외식을 해야 한 끼 넘어가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혼자 해 잡수시는 분들, 특히 남자분들 이렇게 식사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하루 한 끼 정도 현미밥을 푹 삶아서 야채 반찬을 아주 건강적으로 해서 충분히 또 잡수시고 또 어쩌다가 한 끼 정도 못 먹게 되면 그렇게 해서 또 넘어가고 그렇게 해도 문제없습니다.